선생님, 미국에서 한창 유행하던 위고비 한국에서도 이제 시작되었나 봐요. 그래서 더 궁금해요. 아, 네네. 실제로 제가 미국에서 진료하다 보니 위고비를 5년 이상 써보고 있어서 성공 사례들이 있죠. 오, 그럼 저 이거 바로 맞고 싶어요. 아, 잠깐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고요. 비싼 돈 내시면서 하시는데 제대로 해보셔야죠. 그래서 오늘은 부작용 줄이면서 100% 효과 낼 수 있는 방법 3가지 알려드릴게요. 맛보기로 제 실제 환자 체중을 보여드릴게요. 위고비를 사용하긴 했지만 제대로 안 쓰셨을 때는 이렇게 체중이 감소하지 않았지만 제대로 알고 사용하다 보니 보시다시피 몸무게가 몇 달 만에 무려 13kg나 빠졌죠. 오늘은 어떻게 해야 위고비 효과를 100% 끌어올릴 수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 노년내과 전문의 임영빈입니다. 제가 지난 5년간 위고비와 오젬픽을 환자에게 처방하면서 지켜봤는데요. 최근 체중 감량 효과가 부각된 광고를 보거나 일론 머스크 등 연예인을 통해 접한 기대치가 있는데요. 하지만 다음 것을 지키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재밌는 케이스 하나 알려드릴게요. 또 다른 환자분이 살 빼신다며 위고비를 처방받으시고 사용하시는데 다음 달에 오시더니 속이 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회스타를 드시며 속쓰림을 치료하시느라 바빴는데 자세히 진료해보니 위고비를 맞고 난 다음부터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셨던 거였습니다. 어머, 위고비 부작용 증상 있다는 거네요? 왜 이런 건 잘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 임영빈이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꿀팁은요, 위고비가 주는 그만 먹으라는 신호를 민감하게 들어야 한다 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환자분은 위고비가 요청하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라 라는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식사하여 오히려 과식을 하고는 역류성 식도염이 도졌던 거죠. 살은 당연히 빠지지 않았고요. 특히 식사를 빨리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신호를 잘 못 느끼세요. 그러니 위고비를 맞을 때는 조금 더 천천히 식사해야 합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위고비는 소화를 늦추는 호르몬이라서요. 이런 작용을 민감하게 느껴야 해요. 그래서 위에 음식이 오랫동안 남아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 내시경 받기 전에는 오젬픽이나 위고비 같은 약을 일주일 전부터 중단하라 들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밤새 굶었어도 그 전날 저녁 식사가 위에 고스란히 남아있어서 내시경 검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아, 약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군요. 위고비 맞은 후엔 5번 씹을 걸 10번 씹으면 몸의 신호를 좀 들어봐야겠어요. 맞습니다. 또 좀 아까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환자 케이스 있잖아요. 옆에 나가는 체중 기록처럼 그분은 초반에는 위고비를 맞으시면서 살이 빠지겠거니 기대를 많이 하셨었는데요. 처음에 조금 효과가 있더니 몇 달 동안 빠지지 않은 게 보이시죠? 이는 운동을 겸하지 않으셔서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 꿀팁은요, 약이 설계된 방법대로 써라 입니다. 위고비 맞는 걸 고려하고 있는데 운동하고 식습관이 잡히지 않았다면 아직 시작하지 마세요. 약 낭비, 돈 낭비예요. 어머, 운동 안 하면 효과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좋은 건 아껴뒀다가 확실할 때 써주는 게 있잖아요. 위고비가 식약처에서 어떻게 승인이 되었는지 보면은요, Wegovy is indicated in combination with a reduced calorie diet and increased physical activity 라고 하는데 번역하면 저칼로리 식사와 운동과 같이 사용하라 라고 써있거든요. 선생님, 혹시 스트레칭도 운동이 되나요? 저를 비롯해 대부분은 운동 안 하고 싶으니까 이거 맞는 거잖아요. 에이, 스트레칭은 준비하는 거니까.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계단 오르고 휴식 시간에 스쿼트 30개씩 해주는 운동이라도 시작해보시면 쉽게 운동에 입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위고비를 맞으면 그냥 운동만 했을 때보다 더 살이 쉽게 빠질 테니 운동하실 때보다 더 즐겁지 않을까요? 오잉? 근데 위고비 맞고 근육이 같이 빠져서 못생기게 살이 빠진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위고비를 맞는 것은 절식을 실행함으로써 살이 빠지는 효과와 동일해요. 식사량이 줄면 우리 몸은 위험을 느끼고 지방을 태우는 동시에 근육도 같이 부수면서 에너지원을 구하거든요. 그래서 흔히 위고비만 맞고 살을 뺀 사람들을 보면 다 똑같이 가슴 근육과 어깨 근육이 없어지고 조금 보기 흉한 마른 체형으로 바뀝니다. 옷을 입어도 태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세 번째 꿀팁은 위고비를 맞으면서 이상하게 살이 빠지지 않으려면 단백질 식사를 늘리고 근력 운동을 같이 해줘야 한다 입니다. 이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또한 단백질 섭취가 매 끼마다 있어야 하고요. 적어도 매 끼마다 30g의 단백질이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정도 근력 운동을 병행해 주셔야 근육이 빠지지 않고 보기 좋게 살이 빠져요. 그럼 저 일단 단백질 파우더부터 사볼까요? 단백질 파우더도 가공식품이니 원료인 소고기, 닭고기, 생선을 직접 섭취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게 살을 빼는 방법입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위고비를 맞으면서 가공식품이나 초가공식품을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칼로리를 줄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먹는 칼로리 안에 건강한 초이스가 필수죠. 아, 예쁜 라인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단백질 파우더 대신 진짜 단백질 음식을 먹으라는 거군요. 100점 학생입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살이 쭉쭉 빠질 것 같은데 할리우드 스타들 보면 위고비 끊고 요요가 온 모습들도 많이 보이잖아요. 그게 좀 걱정돼요. 네, 안타깝게도 2022년 연구에 의하면 약을 끊으면 요요가 생긴다고 하는데 요요가 없으려면 운동, 식습관을 잡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유산균을 잘 관리해 주는 것이 팁입니다. 위고비 성분을 분비하는 유산균들도 있으니 발효 음식을 규칙적으로 드시고 유산균 제품도 정기적으로 복용하시면 좋아요. 아크만시아균이 함유된 GLP-1 촉진 유산균들이 좋고요. 저랑은 관련은 없지만 성분으로 봤을 때 한국 제품 큐시락토와 같은 제품을 고려해 보셔도 좋습니다. 어머, 선생님, 한국이랑 미국에서 파는 유산균 중에 뭐가 좋은지 나중에 추천해 주세요. 네네네. 자, 그럼 위고비 맞고 살 빼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옆에 나가는 다른 영상들도 재밌고 유익하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